안녕하세요, 흑마법사입니다. 이번 2강은 1강 도형화 수업의 심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두상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기본이 바로 잡혀야지만 사소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단단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강 수업에서 만든 도형화 인물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두상의 형태를 잡을 겁니다. 이번 수업의 내용도 꼭 머릿속에 철칙처럼 넣어두고 절대 잊지 않고 조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도형화 두상 제작에 앞서 단순한 사람 두상의 형태를 그림으로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상의 단순한 형태를 그려볼 건데 측면에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을 나눠볼까요? 이쪽에다가는 측면, 이쪽에는 정면으로 단순화해서 그리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구를 만들었죠, 구. 구를 그리는데 조금만 길게 그릴게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립니다. 구의 한 절반 부분에 턱선을 그려요. 꺾어줍니다. 끝입니다. 목 나오겠죠? 목에 기울기가 나오고 쇄골부 밑으로 가슴판, 여기서는 한 경추가 나오겠네. 경추에 언덕이 살짝 나와서 이런 식의 두상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곳의 위치예요. 수평을 그었을 때 뭐가 나온다? 코가 나옵니다. 코. 코 끝에서 수평을 그으면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위치와 정면의 기울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후두골의 위치를 낮춰요. 안화, 그러니까 눈뼈죠? 눈뼈의 위치를 뒤로 밀어요. 결과적으로 고개를 든 것 같은 얼굴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후두골을 내리고 안화가 뒤로 밀리는 이런 형태의 두상을 진짜 많이 만듭니다. 이상하죠? 정면에서는 계란을 그리면 되겠죠? 계란은 계란인데 이해가 넓고 밑으로쭉 좁아지는 계란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못 그린다. 중요한 포인트, 이 넓이보다 이 넓이, 하관 쪽에서는 좁아진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본인들이 만드는 거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 많이 하는 실수, 축도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머리통 조금해지고 최소한 광대뼈의 외곽에서 수직선상을 올렸을 때 그 선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안정적인 형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거 측면이랑 정면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윗면입니다. 정면에서 계란꼴이라고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면에서는 위가 넓고 밑에가 좁아지는 계란꼴이다. 요건 알고 있는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위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계란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가 크고 밑으로 올수록 좁아지는 정면에서 봤던 계란꼴의 얼굴이 그대로 윗면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럼 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이 다섯 개예요. 실제로 한의원에서 쓰는 해골인데 위에서 봤을 때도 계란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구력이 늘어가는데도 실리가 안 느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정면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맞는데 이게 어디서 보이냐? 45도에서 보이는 이 뒤통수 쪽 라인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깨먹죠. 여기 양 깨먹지 않도록 충분히 넓이를 주시고 앞으로 올수록 좁아지는 꼴이 나와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사람은 눈, 코, 입에서부터 확장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해골이 있으면 해골에서부터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범토로 한번 기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를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다 찰흙을 쓰는 거죠. 헷갈리 잘 하세요. 부드럽게 흙이 발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조형이 되는데 딱딱하면 제가 해도 힘듭니다. 정말 기본적인 거에서 모든 게 다 결정납니다. 대략적으로 붙이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거예요. 여기가 앞이고 부목이 있는 곳이 뒤입니다. 찰흙으로 신봉대를 감쌉니다. 바로 목을 만들 건데 디테일한 형태보다는 최대한 단순하게 원기둥을 만들게요. 턱의 위치를 어디? 턱부목의 바로 아래. 너무 아래다 붙이면 안 돼요. 만들다 보면은 되게 아래로 많이 내려갑니다.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정면에서 양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휘고 있진 않은지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양이 요만큼밖에 붙지 않았는데도 중심선 그어줄 거예요. 초반에는 안통에서 중심선을 그어준다. 목의 두께를 잡아주겠습니다. 저는 크게 붙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커다랗게 붙이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갠 걸 또 반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양손에 같은 양의 흙을 쥐고 좌우를 같이 붙여주는 거죠. 1강에서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육면체로 목을 본다면 센터가 모서리가 돼가지고 빗각으로 넘어가고 측면에서도 센터가 제일 높고 빗각으로 넘어가고 기억나시죠? 안 봤으면 1강 넘어가서 보고 오세요. 측면에서 목에 기울기 잡아주고 정면에서 목에 두께만 잡아줬는데 목 같아요. 얘를 부드럽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흙을 살짝만 쥐고 이 사면의 양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거죠. 뭐 이미 흙이 차 있으면은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있는 흙에서 쓸어줘도 돼요. 충분하죠? 여기도 있는 흙으로 해줘도 충분합니다. 중심선을 그으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잘 보여요. 지금 왼쪽이 넓고 오른쪽이 좁아집니다. 왼쪽의 양은 살짝 까주고 오른쪽은 조금 붙여주면서 한쪽만 마냥 고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넓다 그러면은 반대쪽은 좁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쪽은 붙여주고 넓은 쪽은 깎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머리 양을 올려주는 거죠. 측면에서 양을 100% 다 쌓을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만 쌓아준 거예요. 어느 정도만. 정면에서도 양을 던져주고 그리고 아까 그림 그렸을 때 턱선 잡아줬어요. 측면에 절반 부분에 온다는 거예요. 니은자로 잡아줍니다. 니은자로 반대편도 니은자로 그리고 측면에서 높이를 더 쌓아줍니다. 이제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뭐냐, 두 가지 포인트 얘기했었죠. 후두골의 위치와 안화라는 건 눈뼈를 말해요. 턱과 안화의 기울기는 수직선상에 놓는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턱과 안화의 우열관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직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뒤통수가 시작하는 부분은 코에서 수평 그어주면 된다고 했죠. 아직 코가 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이쯤 코일 것 같죠. 여기서 수평 그어서 이 밑으로는 뒷목, 위로는 후두골.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아닌데 경추, 그러니까 목에서 언덕이 나오는 거. 보통 7번 경추라고 합니다. 그 부분의 위치는 통상적으로 턱에서 수평 긋고 그 언저리, 그 부분보다 살짝 미친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양을 잡아줍니다. 모델링이라면은 사진 보고 직접 수평 재세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뭘 해야 되냐, 가슴판 과감하게 꺾어주세요. 과감하게 요런 꼴로 나중에 얘하고 가운데서 만나요. 이쪽에서 오는 양이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오면서 모서리로 만나는 겁니다. 정면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였죠? 위에가 넓고 밑으로수록 좁아지는 계란이라고 했죠. 축두골 쪽이 많이 붙어야 돼요. 이걸 붙일 때 붙이는 곳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요런 모양 꼴이 됐어요. 위에가 넓고 밑으로 올수록 좁아집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요 외곽선이 어디에 존재하냐?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요. 신봉대의 중심에서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귀가 붙는다면 귀의 중심에서 올리는 요 라인, 이 부분이 정면에서 외곽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빡빡이어도 그렇고 머리카락이 있어도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통의 외곽이랑 얼굴의 외곽은 다른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강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정면에서 포인트로 둬야 될 거 여기랑 여기 맞췄고 측면에서도 두 가지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러면 빈 곳의 양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윗면에서 했던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빈 곳의 양부터 채울게요. 딱 봐도 비어있죠 여기? 이제 이 부분 저는 시원하게 한 방에 빡 크게 붙이지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한번 쪼개라고 했어요. 예쁘게 말아서 붙여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흙이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채워줘야죠. 일단은 채워주고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 했잖아요. 1강에서 구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8개의 각도에서 구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 사이를 채워준다.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측면에서 프로필 이렇게 잡아주고 정면에서 외곽선 잡아주고 사이 양 채워주는 게 8개의 각도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데 아직 안 됐잖아요. 붙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흙 예쁘게 말아서 헤라도 깨끗하게 쓰세요. 그리고 신봉대 흙 부스러기 다 치우세요. 그림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이 구의 형태를 그려주고 거기 한 절반 부분에서 턱이 나오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것이랑 후두골의 위치와 턱과 안화의 기울기가 수직 상태에 존재해야 된다. 여기는 코에서 수평으로 그으면 나와야 된다 했죠. 확 끊어버렸어요. 실제 사람을 만들 때도 저는 여기 끊어주고 나중에 부드럽게 연결해줍니다. 머리카락이 덮여있어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기본적인 골상은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는 그냥 고개를 든 것처럼만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고개를 들기만 하면 또 문제가 없죠. 왜냐면 그걸 그대로 숙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후두골의 위치를 내리면서 이 경추 시작하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낮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의 한 80% 이상이 다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정면에서 위가 넓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계란골을 잡아주고 얼굴의 면이 크게 꺾이는 부분은 이 안화, 눈뼈가 꺾이는 부분에서 수직선보다는 살짝 빗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여길 면을 쳐줬어요. 단순한 기울기로 봤을 때는 요런 빗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게. 얼굴에서 꺾임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안화가 끝나는 곳 있죠. 끝나는 곳에서 턱이 끝나는 부분까지 선을 그어주고 그 면을 얼굴에서 가장 큰 꺾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를 꺾어줬어요. 얼굴에서는 요정도 포인트를 잡아줬고 목은 원기둥으로 만들어줬죠.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대로 적용한 거고 포인트 목의 뿌리 부분을 살려줬어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고 나중에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형태를 먼저 만들고 흉쇄 유연근이나 갈래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안 보이는 모델도 있거든요. 안 보이는 모델 굳이 만들지 마세요. 기본만 지켜줘도 마이너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가슴판에서는 뒤쪽에 외곽선이 와야 되고요. 승모근은
뒷목에서 출발하니까 뒤에서 여기가 외곽선이 돼야 되는 거고 면이 해골에서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해골에서 꺾인다. 그리고 이건 선의 학습인데 목의 원기둥과 쇄골의 윗면은 한 5mm 정도의 공간을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끝나는 이 목의 원기둥과 쇄골의 윗면 사이에 공간이 비좁아지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너무 늘어지면은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상의 도형화 심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도형화된 거를 좀 더 풀어가지고 더 사람의 형태에 가깝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봤을 때도 맞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